자, 봅시다. 88페이지. 암수의 연속. 암수의 연속. 어제 이제 비공식적으로 살짝 리뷰는 했지만 제대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함수의 연속. 연속이란 말이 무슨 의미였어?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였죠? 네. 됐나? 그리고 그 위에다 뭐라고 적었니? 그렇죠. 자, 함수의 연속이란. 자, 말이 주는 뜻은 이어져 있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냥 말로 그렇게 기억할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까지 기억해야 돼. 연속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뭐라고 불러? 좌극한과 우극한. 우극한과 함수값이 같은 이 상황을 우리는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연속. 그 함수는 연속이다. 근데 봐봐. 함수 값이라는 거는 x가 하나 대입했을 때 나온 y 값이잖아. 그러면 연속임을 물어볼 땐 이 함수 전체가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는 보통 않고, 야, 여기서 연속이냐? 라고 특정 점을 딱 찍어서 물어봐. 네. 됐니? 근데 그 특정 점을 찍었는데 모든 점에서 연속일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2차 함수라든지 이런 거 다 모든 점에서 연속이잖아. 근데 앞으로 배울 함수들은 그지 같은 모양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물어봅니다. X가 A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게 퀘스천이면 뭐라고 대답하면 되니? A에서의 뭘 구하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비교해서 그들이 다 어떻게 되면 돼? 같으면 우리는 저 함수는 A에서 연속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나? 기호로만 써볼게요. Enter. 자극하니 뭐니? limit x가 a보다 조금 작은 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네. 그때 f x라고 하면 될 거고, 우극하는 limit x가 a보다 조금 큰 쪽에서 f x라고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은 f에다 얼마 대입한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면은 땡땡땡 x는 a에서 연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됐니? 또 우리는 요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 됐나? 자, 그 다음에 이 두 녀석이 같을 때 우리는 이거를 무슨 값이라고도 얘기해? A에서의 극한값이라고도 얘기하죠. 됐나? 그래서 정확한 의미는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를 보는 거야. 근데 극한값이 오는 방향이 몇 개이기 때문에 두 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 개로 찢어서 기억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알겠니? 됐나? 그래가지고 앞으로 너네가 어떤 문제를 풀 때 x가 3에서 연속이야? 라고 물어보면 간단하게 뭘 보면 돼 일단? 그래프를 보면 돼. 그러나 그래프를 볼 수 없을 땐 어떻게 하는 거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비교해서 그들이 다 같은지를 보는 거야. 알겠니? 이해됐나? 네. 이거를 좀 이쁘게 말하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는 말이 되지만 그건 결론이고요. 과정을 기억하자. 됐니? 다음. 자, 이번에 이제 구간과 구간에서의 연속이란 말이 나오는데 뭔 뜻이냐면, 자, x가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거 점을 한점한점 한점 이렇게 보는 거지. 이탈리아 장인이 한점한점 한점 봐야 연속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지. 맞냐? 이해되니? 그럼 봐봐. 이거를 다 따지라 그러면 너무 많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앞으로 연속이냐 또는 이런 걸 물어볼 때 함수 전체를 놓기보다는 일부만 이렇게 놓고 보는 경우가 많지. 됐나? 이해되니? 그래가지고 그 일부만 놓고 얘기하기 위해 범위를 줍니다. 범위. 그 범위를 앞으로 구간이라 그래. 구간이 명관? 그냥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군대 있을 때 진짜 그 아침 먹을 때 진짜 구간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진짜 국물이랑 배추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했지? 돼지가 그 장화 신고 지나간 물에 배추만 넣어서 준 거야. 그래, 이런 거. 얘기한 적 없나? 네. 아, 나중에 얘기 한번 할게. 어쨌든 구간이란 말 나온다. 뭔 소리냐면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서만 한번 연속인지 아닌지 좀 봐봐 라고 얘기하면 요 안에를 이렇게 나보고 다 따져보란 소리지. 근데 실제로 요만큼을 이렇게 그래프 모양을 주면 내가 따져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래가지고 요런 표현을 앞으로 뭐라고 할 거냐면 좀 간소화 시켜서 구간 A부터 B까지라고 요렇게 얘기할 거야. 됐나?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놈과 이놈은 같은 뜻 다른 뜻 같은 뜻이니까 그냥 알고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구간이라고 하고 이렇게 주든 그냥 이런 범위를 주든 그 의미는 가다라.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자, 둘의 차이는 뭐야? 규모가 있다 없다. 자, 이럴 때는 얘를 그냥 소괄호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됐나? 이 구간은 양쪽에 있는 숫자가 포함되고 이거는 양쪽에 있는 숫자가 안 포함되지. 그래서 이거를 닫힌 구간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열린 구간이라고도 얘기해. 또는 닫힌 구간을 문제에 따라 뭐 폐구간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합니다. 됐나? 근데 굳이 그런 용어는 중요하지는 않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한쪽에만 이렇게 등호가 붙을 수도 있다라는 거 알고 있니?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이쪽은 대괄호 등호가 있다. 이쪽은 등호가 없다. 반대로 이쪽에 등호가 없고 저쪽에 등호가 있다면 얘는 이쪽이 이렇게 소괄호가 되는 거고 저쪽이 이렇게 대괄호가 되는 거. 됐나? 자, 그러니까 대괄호는 등호가 있는 거고 소괄호는 등호가 없는 거며 이런 네 개로 표현이 된다고 해도 우리는 이런 부등식을 떠올리면 되는 거니까 표현을 하나 더 배웠다고 하면 될 것 같아. 됐죠? 거기는 살짝 읽어만 볼게. 자, 지금 쌤이 한 게 그 네 가지죠? 자, 양쪽에 등호가 붙어 있는 걸 무슨 구간이라 그러고? 닫힌 구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둘 다 없는 걸 열린 구간, 그리고 한쪽만 등호가 있는 걸 뭐 반 닫힌 구간이나 반 열린 구간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 용어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했고요. 구간에서의 연속이라는 거는 그 구간에 있는 모든 점들이 뭐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점들이 연속일 때 우리는 연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됐니? 네. 하나 정도만 배웁시다. 그 밑에 X가 A 이하라고 돼 있는 거 보이냐? 보여? 네. A부터 B가 아니라 A 이하라고 돼 있는 건 X는 어디까지야? A까지. 마이너스 무한대까지를 말하는 거잖아. A부터 음수까지 다 말하는 거지. 그럴 때 표현법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이니? 그거만 그냥 살짝 보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X가 A 이하라고 하면 이쪽은 닫혀있지만 저쪽은 끝까지지. 그럼 결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까지라고 하면 되겠죠. 네. 자, 이쪽은 부등호 닫으면 되고요. 이쪽은 열린 거야 닫은 거야? 열린. 자, 맨 끝에 어떤 수 있어 없어? 모르죠. 그러므로 이쪽은 이렇게 열어주면 된다. 됐니? 하나만 얘 들고 끝낼게. 자, X가 A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얘는 A부터 무한대까지 둘 다 등호는 이렇게 안 들어가게 써주면 되겠죠. 됐나? 표현이니까 아 저렇게 쓰는구나 라고 슬 보면 된다. 알겠니? 네. 뒤 등호가 있는 게 같은 거야? 그냥 이건 용어를 정한 거야. 그러니까 딱 거기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3 바로 앞까지라 그러면 그 바로 앞이라는 수는 실제 없죠. 그러니까 그냥 이 의미를 그냥 닫혀있다, 열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너무 그 단어에 집중할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 B 86번은 우리가 8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문제 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87부터 오늘 연속을 끝낼 수는 없지만 많이 재수 없으면 끝나니까 보도록 합시다. 87 F1번 자, 지금 함수가 나와있는데 FX라는 그래프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그 FX라는 그래프는 현재 어떻게 되어있냐면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 그다음에 마이너스 3. 얘는 x에 1을 대입할 수 없다라고 써 있고요. x에 1을 대입했을 땐 4라고 했네. 됐나? 그럼 보자. 요 녀석이 바로 1에서의 무슨 값이 되는 거야? 함수값. 그리고 위에 있는 거야?
우리가 보던 그래프입니다. 위에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인수분해가 되고 x-1이 약분이 되니? 네. 그럼 저기 있는 요 놈만 잠깐 보면 저 녀석은 x-1분의 x-1, x+3 맞지? 맞냐? 네. 약분하면 x+3 되는 거 맞죠? 네. 근데 이 녀석은 이 녀석이랑 같은 거는 아니었지. 근데 여기다 뭘 달아주면 돼? x는 뭐가 아니다? 1이 아니다. 즉 저 1차함수를 그리면서 1이라는 점에 원래는 얼마가 나와야 돼? 원래는 4가 나와야 되지만 그 4에다 뭘 만들면 돼? 빵꾸를 만들면 되는 게 바로 위에 있는 모양이야. 됐니? 이해됐나? 그럼 잘 봐. 이 녀석을 쌤이 노란색으로 하고 그래서 그 빵꾸에는 요 녀석을 채워 넣으세요라고 지금 전제에서 얘기한 거야. 알겠나? 그럼 요거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x 플러스 3이라는 애를 그리면 되겠죠? 그럼 저 노란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될 거고 y절편이 현재 3이고 기울기는 1, 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x에 얼마를 넣었을 때? 1을 넣었을 때는 빵꾸가 나야겠죠? 뭐 대충 이 정도라고 치자. 그럼 여기는 빵꾸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 값이 있었다면 여기는 원래 4가 되는 거지. 됐나? 이게 노란 그래프라는 거 알겠니? 근데 문제에서 빨간 거를 통해 1이라는데 누굴 채워 넣으래? 그러면은 여기다 이 빨간 놈이 이렇게 쏙 들어가는 거 보이냐? 네. 그러면은 이 두 개를 이렇게 따로 써주면 이 그래프는 쭉 이어진 그냥 직선이라고 봐도 되네? 네. 맞나? 그럼 그냥 이 그래프는 이렇게만 써도 사실은 맞다 틀리다? 네. 맞네요. 이 두 개를 섞은 게 이거랑 같으니까. 됐니? 그럼 보자. 여기가 지금 x가 1인 거죠? 여기가 현재 x가 1인 거야. 자, x가 1일 때 얘는 함수값이 얼마고? 4. 4고 이 녀석의 우극한은 얼마? 4고 그 다음에 좌극한도 얼마? 4. 4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1이라는 점에서 뭐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연속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니? 자, 앞쪽에서 쌤이 뭐라 그랬죠? 함수의 극한은 어떻게 푼다? 어떻게 푸냐고. 그래프를 그려서 푼다. 됐니?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만 이 녀석을 대입했죠. 무한대로 갈 땐 무한대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땐 마이너스 무한대를, A로 갈 땐 A보다 큰 것과 A보다 작은 것을. 맞냐? 마찬가지로 연속을 구하라고 하니까 뭘 그린 거야? 그래프를 그린 거야. 알겠니? 됐나? 그럼 봅시다. 좌극한과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형태도 있을까? 있겠니? 또는 그래프가 이렇게 한눈에 안 들어온다면 굳이 우리가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1번을 식으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제는 x가 1일 때 연속이냐 아니냐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프를 좀 못 그릴 것 같다면 그냥 이 함수에 뭘 구하면 돼?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을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x가 1보다 작은 좌극한을 먼저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봐봐. 이건 1인 거고 얘는 1보다 큰 거랑 작은 건 다 들어있지. 그러면 좌우극한은 위에 걸로 구하고 함수값은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3이라는 녀석은 뭐 우리가 구해본 거 아닌가?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앞쪽에서 함수의 극한에서 했던 거야. 그래서 됐나? 그리고 얘는 정리하면 얼마 나와? 약분하고 1대 2서면 얼마? 4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좌극한이 4. 그리고 좌극한이 왜 4인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4에서 빵꾸 나는 거지. 근데 좌극한은 그 4를 향해 끊임없이 가는 건 맞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지금 그래프를 그린 거. 그 다음에 리밋 x가 1보다 클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2x-3도 똑같이 얼마가 나와? 이것도 정리하면 4가 나오죠. 마지막으로 함수값은 f1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것도 얼마야? 4기 때문에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과 함수값이 어떤을 알아? 같음을 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물론 내가 지금 이거를 좀 모순됐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을 때라고 했지만 이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근데 만약에 못 그리면 식으로 풀면 된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걸 바로 4라고 낸 건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수 있어서 빨리 낸 거다. 알겠니? 그냥 이렇게 식으로 풀든 그래프를 그리든 뭐 우리는 연속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를 본 거.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래프를 보니까 거기 누가 달려있냐?
중요한가? 중요하니? 네. 지옥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좁을 것 같아. 가우스 그래프 우리 그때 그려놨던 거 기억하냐? 네. 기억하니? 네. EXID 하니? 그래. 자, 일단 요거 정도 납시다. 자, 가우스가 들어가면 그 가우스 그래프는 보통 끊겨서 나와. 됐나? 하지만 가우스 X가 아니라 이 야리꾸리한 그래프가 들어가면 우리가 알던 모양과 조금 다르다를 알아야 돼. 됐니? 그리고 보자. 천천히 그려보도록 합니다. 알겠나? 가우스 그래프는 사실 암기하기는 좀 곤란해.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처음 본다는 느낌으로 그릴 거야, 항상. 알겠지? 대신 그냥 가우스 X 이렇게 나온 거는 우리가 알고 있자고. 알겠나? 그리고 가우스를 평행이동한 것도 알고 있자. 근데 이렇게 좀 변형됐죠, 이미? 됐나? 그럼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사실은 처음 보는 건데 외우지 말고 배워볼게요, 한번. 어디서 따지냐, 근데? 1에서 따지죠. 그럼 양수 쪽만 드릴게요. 자, 가우스에는 잘 봐. 부함수를 빼고 있으니까 따로따로 볼게요. 여기는 대입하는 것과 나오는 것이 같지. 여기도 같지만 가우스를 씌우는 순간 정수가 나와. 질문! 정수 대입하면 얼마 나와? 정확히 0 나오네요. 왜? X에 3 넣으면 앞에 건 3이고 뒤에 건 가우스 3이니까 계속 3이잖아. 어? 그러면 정수를 넣으면 항상 얼마가 나온다? 0. 0을 넣어도 얼마고? 0. 1을 넣어도 얼마다? 0. 2를 넣어도? 0. 이렇게 정수 부분은 항상 이렇게 X축에 점이 찍히겠네요. 지금 3까지만 이렇게 찍었다. 됐나? 자, 이제 사이가 문제네요. 자, 볼게. 0과 1 사이에서 이 값은 얼마야? 0. 그러니까는 여기 있는 놈들은 잘 봐. 2분의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얘는 0 나오겠지. 0.7을 대입하면 얘는 0.7인데 얘는 0이겠죠. 그럼 0과 1 사이에서 뒤에 값은 항상 얼마가 나와?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어떤 숫자가 나와? 대입하는 것과 나오는 것이 같겠죠. 그러니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겠지. 그니? 두 번째, 1과 2 사이에선 이 숫자가 얼마야? 그래가지고 이거를 굳이 수식화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0과 1보다 작은 거 사이에선 이게 항상 얼마야? 그렇기 때문에 fx는 x가 되는 거야. 1보다는 크고 2보다 작을 때 요 값은 얼마게? 1이기 때문에 저식이 x 대비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나? 이런 식으로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 어쨌든 여기도 봅시다. 그럼 1보다 조금 큰 순간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항상? 1이 되는 거. 그러면 이쪽엔 누굴 그리면 돼? X 빼기 1을 그리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여긴 누구겠니? X 빼기 2가 나오겠죠?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2에서 오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지? 그래가지고 얘도 이렇게. 됐나? 이런 그래프가 쭉 이어지고 저쪽도 쭉 이어지겠죠? 자, 문제에서 어디에서의 연속을 물어봤어? 1에서의 연속 물어봤죠? 자, 봅시다. 자, 1에서의 좌극한 얼마? 1. 그 다음에 우극한 얼마? 0. 일단 극한값이 없으니까 당연히 연속은 아니고요. 함수값은 우극한이랑은 같은데 좌극한이랑은 다르죠. 즉 얘는 연속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럴 때 우리는 x는 1에서 불연속 이렇게 말하면 돼. 이해됐나? 그 다음 잘 봐. 1일 때 우리는 요 녀석을 불연속점이라고 불러. x는 1에서 불연속. 불연속점은 어딨어? x는 1에서. 똑같은 의미. 됐냐? 그럼 하나만 더 할게. 자,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어. 여기 모양은 항상 같대. 불연속점 몇 개? 한 개라고 하는 거야. 요 점에서 불연속 이렇게 말하는 거다. 한 개, 두 개 이러면 안 돼. 됐냐? 극한값이 있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x가 그 값일 때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나중에 점 세는 연습도 하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경우도 있겠죠? 이해됐나?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라고?
1에서의 지금 뭐냐 극한값 따지는 거 맞니? 네. 여기다 2번 한번 더 풀게. 그러면 저 녀석의 1에서의 좌, 우, 함 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좌극한 먼저. x가 1보다 조금 작을 때 x 빼기 가우스 x. 1보다 조금 작은 건 0.9 정도로 칩시다. 그럼 여기 데이퍼는 똑같은 거 알 수 있나? 근데 여기 데이퍼는 얼마가 되는 거야? 그러므로 요 놈만 남겠죠. 그럼 1보다 조금 작은 걸 대입하면 답은 얼마다? 1보다 조금 작은 거다. 그러니까 극한값을 얼마라고 하면 돼? 아니 1일 때 극한값 1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1에 아주 조금 작으니까 됐나? 두 번째 limit x가 1보다 조금 큽니다 라고 하면 x 빼기 가우스 x에서 가우스 x가 얼마가 돼? 1이 되고 요 녀석은 1보다 조금 크죠? 둘을 빼면 얼마? 0에 가깝다. 양수 음수. 그래 1보다 조금 큰 거에서 1을 빼니까 조금 크죠? 됐나? 하지만 그 수는 엄청 작으니 0에 가깝습니다 라고 말해도 되나? 어쨌든 좌우 극한이 다르니까 일단 얘는 불연속인 거고 극한값도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F에다가 1만 대입하면 얼마 돼? 1 빼기 1이니까 0. 됐니? 좌우함 중에 누가 다르다? 좌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은 1에서 불연속이다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래프를 만약에 그릴 수 없다면 이렇게 대입을 해볼 수도 있고. 됐니? 뒤? 당연히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수학하면 끝이니 축하합니다. 됐나? 자, 이 그지같은 그래프가 y는 fx다. 자, 그지같은 그래프지만 물어볼 건 별거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주어진 함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일부터 4까지. 그리고 마일이랑 4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이런 걸 우리는 열린 구간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알겠니? 네. 자, 하나 더. 아, 여긴 안 나와있네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 점이야 구간이야 알아 몰라? 모르죠. 그래서 문제 써준다. 구간이라고 써있는지 점이라고 써있는지 보면 알아. 그러니까는 이거 보고 점인지 구간인지 구분 잘 합시다. 알겠니? 네. 이 문제는 그래가지고 그거를 부등식으로 이렇게 나와있는 거 보이냐? 이렇게 됐어? 네. 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과 4에서는 물어봐 안 물어봐? 안 물어보는 거야. 그래 잘 봐. 마이너스 1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맞아 틀려? 아 틀린 게 아니고 미안. 이거 물어볼 수 있어 없어? 뭐 왜냐면 이 지금 내가 따질 수 있는 구간에 마일과 사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불연속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뭐 문제는 마일과 사를 지금 빼라고 했어. 알겠니? 이해됐나?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천천히 보겠습니다. 마일에선 따져 안 따져? 자 여기도 따집시다. 두 개 따질게요. 극한값 있어 없어? 있어요. 그 구간을 좀 지우고 여기다 좀 따질게요. 극한값. 그 다음에 나가는 함수. 따질게. 자 0에 극한값 있니? 네. 어디죠?
1. 1이죠. 1에서 극한값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2에서 극한값 있나요? 1. 어, 1. 3. 4에선 물어보지 않는다. 알겠니? 왜? 문제에서 4랑 마일은 범위에 없으니까. 진선아, 괜찮지? 그 다음에 함수값 따지신다. 요거 함수가 얼마? 2. 2, 요놈? 1. 1, 요놈? 2. 2, 요놈? 3. 자, 그럼 질문. 네 점 중 일단이 네 개 말고 이상한 점은 없죠? 요 사이에 이상한 점 없지? 여기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정수점만 따진 거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수점만 물어봐. 알겠니? 자, 넷 중에 연속인 점 몇 개? 어, 얘밖에 없죠. 됐나?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 극한값이 있는 점은 몇 개입니까? 아, 아 미안해. 극한값이 있는 점은 졸라 많아. 극한값이 없는 점 몇 개? 한 개. 극한값이 없는 거. 알겠지? 얘네는 지금 이상하게 빵꾸 뚫려 있지만 극한값은 있는 거야. 됐니? 연속이 아닌 점 몇 개? 연속한 점 그러면 한 개는 아니야. 네 개 중에 한 개지만 연속한 점은 졸라 많죠. 됐니? 그 문제 극한값이 없다 말고 함수값이 없다라고 물어보면 몇 개? 없죠. 함수값은 다 있지. 사이에 다 있고요. 여기도 함수값 다 있네. 됐나? 그 문제에서 천천히 따져주면 된다. 자, 뭐라고 했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의 개수가 몇 개야 여기서? 얘밖에 없어요. 나머지 극한값이 다 있다. 그러므로 A는 1. 불연속인 점 몇 개? 3개. 3개니까 B는 3. 답은 몇 개? 4. 3번. 풀면서 출판에 적을 동안 68번 눈으로 얼른 푸세요. 그것도 아니죠? 축소하면 큰일 난다 그런 거. 봅시다. 자, 식봐봐. 아, 일단 좀 전에 풀었던 거 눈으로 살짝 볼까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점 몇 개니? 그렇죠. 어디서? 1에서. 자, 불연속인 점 몇 개? 2개. 어디? 1. 1과 2. 자, 이 문제도 0과 4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요거 한 김에 하나하나 자. 똑같은 문제인데 이거 그냥 살짝 알고만 있읍시다.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었다면 마일과 사이에선 연속이게 아니게? 아니야. 왜?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 거 우극한 거 함수값이 같지? 함수값이 없잖아. 여기까지 이상하지 않지? 조금만 들어봐요. 칠하겠습니다. 기회를. 문제 내가 바꾸는 거야 갑자기. 알고만 있읍시다. 자, 여기서 간다. 만약에 이런 그림이고 이런 범위였다면 X는 4에서 연속입니까? 라고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그치? 이거 연속이게 아니게. 연속이야. 왠지 잘 봐. 연속은 원래 멀다죠. 좌우. 어, 연속은 원래 좌우 함을 따지는 거야. 근데 지금 함수값이 얼마죠? 4, 2. 2구요. 우극하는 우극을 알 필요 없어. 모르죠, 그쵸? 그 다음 좌극하는 2인데, 잘 봐. 우극하는 4를 넘어 안 넘어? 넘기 때문에 문제에서 따질 필요가 없다. 이해됐니? 다시! 만약에 이게 3 같은 데서 물어봤다면 좌우함을 다 따지는 건데 이 문제는 지금 어디까지만 따지라고 했어? 딱 4까지만 따지라고 했어. 그러면 4에서 원래 연속임을 물어볼 때 4의 좌, 4의 우, 그리고 4를 따져야 돼. 근데 이 문제는 어디까지만 따지면 돼? 딱 4까지만 따지면 되니까 4에서와 4의 우극하는 필요 없고요. 4의 좌만 따지면 돼. 그리고 이 둘이 어때?
같기 때문에 4에서 뭐라고 부르면 된다? 마찬가지의 논리로 마이너스 1에서도 뭐다? 여기서 하나 더.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이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니? 왜? 극한값은 좌, 우를 따지는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지금 어디만 따질 수 있어? 우만. 얘는. 그러니까 그쪽이 있으면 있다 라고 부르면 된다. 알겠니? 물론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아. 근데 여기가 칠해져 있으면 요거 연속이라고 살짝 알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 왜? 우곡하는 요 범위를 넘어가니까 따지지 않아도 되는 거. 됐냐? 갑니다. 한 번은 별표 좀 치자. 한 번 풀고 좀 쉬면 되겠지? 한 번 풀고 좀 쉽시다. 볼게. 자, 이 문제 맨 처음에 풀었던 1번 문제랑 유사하죠? 차이가 있다면 주어진 식의 A, B를 모르네.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다니까는 그래프를 그릴 수 없는 형태고요. 3번은 시험에 그대로도 나올 수 있다. 문제 숫자만 바꿔서. 그러니까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고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니까 밑에 있는 확인체크 숙제로 꼼꼼히 풀면서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대신에 이 문제는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 들어있는 문제야. 그래서 왜 중요한지. 어렵다기보다는 중요한 거야. 자, 문제는 뭐라고 했니? 마이너스 2에서 뭐가 되도록?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운 거를 살짝 돌이켜보자. 1번을 학습했으니까. 이런 그래프는 분명 약분이 되면서 빵꾸가 뚫릴 거야. 그럼 얘는 빵꾸가 뚫린 몇 차함수? 얘가 1차겠죠. 빵꾸가 뚫린 1차일 거야, 아마. 그치? 아마 그러겠죠. 근데 그 빵꾸를 누가 메꾼다면? 요놈이 메꾼다면 그 식은 뭐가 돼요? 연속이 되고 얘가 그거를 메꿀 수 없다면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말한다. 둘이 연속이 될 때 이 녀석을 물어봐. 그러면 극한값이랑 똑같은 걸 갖다 대면 되겠죠? 불연속이 되려면 얘가 그거랑 다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어요. 좀 볼게.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지. 2에서의 마이에서의 함수값이 얼마기 때문에 마이에서의 뭐가? 극한값이 뭐다? 5다를 알 수 있어요. 물론 좌극한과 우극한이 둘 다 5라는 소리이긴 하지만 우리 극한값 구할 때 이거 해본 적 있는 애인가? 네. 그럼 굳이 좌우를 둘 다 할 필요는? 좌우를 둘 다 따질 때는 언제야? 얘가 뭔지 도통 모를 때. 아까 가우스 그런 거. 하지만 이거 우리 본 적 있나? 이거 약분되면서 위에 1차고 빵꾸 나네니까 이거 좌우는 같네? 를 안다면 물론 모르겠다면 어떻게 해야 돼? 풀더 해야 돼. 그러나 학습을 했고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랬다면 우리는 얘를 풀 때 마이에서의 좌우극한이 같은데 이거는 좌우가 같은 애잖아. 그러니까 얘는 x 플러스 2 분의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라는 녀석의 그냥 극한값을 구하면 되네. 맞죠? 그리고 그게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자, 이게 바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다라고 쓴 거야. 됐나? 그럼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식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뭔지 아니? 위에 x 플러스 2입니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가고 분자가 0으로 가도 분모가 0으로 간다. 단 극한값이 0일 땐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는 게 맞지만 분자가 0으로 갈 땐 분모가 어떨진 모른다. 이게 그 내용이었어. 그리고 앞으로 많이 할 거니까 익숙해지면 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극한값이 나오기 위해서 위에 어떤 인수가 있어야 됨을 알아? x 플러스 2가 있어야 됨을 알아. 그래서 이거를 한 번만 다시 써보면, 자, 이 문제를 풀 때 문제는 대부분 마이를 대입하면 0이 나와야 되죠. 그럼 a랑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오지. 그러면 그 문자를 하나로 정리해서 풀거든. 하지만 쌤이 추천하는 방법은 개수 비교법이 더 편해. 그러니까 항상 답지랑은 조금은 달라. 지금 문제를 살짝 볼까요? 분자가 0이 되므로 라고 써있지 중간에. 그래서 4 빼기 2a 더하기 b가 0이므로 b가 2a 빼기 4다 라고 돼있죠. 그래서 그 b자리에 2a 빼기 4를 대입하여 인수분해하지. 이거 귀찮다고. 알겠나? 그래가지고 쌤은 어떻게 합니까? 위쪽에 누가 있을 거고 x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이걸 인수분해한 녀석이 뒤에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 뭐고? x일 거고 뒤에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b라고 쓰는 게 훨씬 편하다고. 알겠니? 됐나? 개수 비교가 있고요. 대입하여 정리하는 게, 문자를 줄이는 게 있는데 둘 다 알아야 된다 물론. 하지만 좀 더 문제 풀 때 유익하다. 그리고
거기 밑에 limit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라고 되어 있고 분자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냐? 고기 줄 좀 치자. 자, 오른쪽에 이게 어떻게 되니? x 플러스 2에 x 빼기 2 더하기 a가 되죠. 그렇게 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네. 이해되나? 합 곱해보면 할 수 있잖아? 그거 한번 해봐, 집에 가서. 별것도 아니다. 아, 봉기덕. 한번 하자. 봉기덕. 아, 뭔 소리냐면, 지금 거기에 x 제곱 플러스 ax인 다음에 여기에 2a-4라고 돼있지? 네. 여기에 인수해 잘 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이거 4, 마이너스 2a, 그 다음 2a, 마사니까 없어지죠? 그니까 이 안에 x 플러스 2가 있다는 소리잖아, 이렇게. 네. 맞냐? 네. 근데 이게 x 플러스 2가 되려면 뒤에 얼마가 와야 되는 거야? a-2가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맞냐? 그래야 상수항이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정리하면 a-2x, 2x니까는 a만 남죠. 그래서 ax,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니? 별거 아니니까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여기서 하나 더. a 들어있는 식 중에 뭐 되는 애들도 있다. A가 개수로 있는 식들 중에 뭐 되는 애들도 있다? 인수분해 되는 애들도 있고요. 많이 나온다, 앞으로. 그러니까 이거 나왔다고 또 이러면 안 돼. 왜냐면 숫자를 대입해보면 1, 2, 마일, 마이 중에 보통 되는 경우가 있어. 알겠나? 얼른 볼게요. 분해 X 플러스 2인데 약분 되는 게 보이니? 약분을 하고 주어진 식에 뭐 대입하면 돼? 그래. 왜? 이 녀석은 그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같다는 걸 내가 아니까 그냥 여기에 대입해도 됐죠? 계산을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분의 B고 이 녀석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야? 5가 나와야 되죠. 그냥 넘기면 7이지? 그러면 B는 얼마? 14. 자, B가 14라면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맞냐? 그러면은 요 녀석 성만 저쪽으로 갖고 와, 아니, 저쪽으로 갖고 와가지고 다시 한번 풀면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7. 그러면 몇 x? 9x. 그다음 뒤에는 얼마? 14니까 좀 전에 내가 구한 거랑 같죠? 14랑 9. 그럼 a랑 b만 구하면 되는 거 맞지? 오케이. 고생했고 조금 쉬었다가 얘기 좀 합시다. 그냥 가, 그냥 화장실이라도 가, 그럼. 능력관에 한번 어? 책상 걸고 못 걸어. 다 걸어도 그건 못 걸어. 알겠네. 다른 반 지금 어디에요? 다른 반? 우리 뒷반은 항상 극한하고 있고 뒷반은 너네보다 한 두 타임 정도 느리고 그다음 맨 앞반은 이제 극수가 끝나가. 아, 근데 걔네는 좀 많이 빠졌어 처음에. 그래서 그리고 진도는 사실은 한두 타임씩은 차이가 나요, 조금씩. 왜냐면은 그 수준이랑 난이도가 있으니까. 천천히 부연 설명을 더 많이 하고 문제를 더 풀어야 되는 애들도 있는 거니. 4번, 5번 일단 문제만 잠깐 볼까? 본 적이 있니, 그런 거? 네. 5번도 혹시 본 적이 있니? 네. 이게 연속이 갑자기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생긴 애 본 적이 있죠. 그리고 이거 혹시 앞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별표 많이 썼던 기억도 나나? 나야 돼 이제. 몸에 두드러기가 나든 뭐가 나야 돼 나긴. 자, 요렇게 돼 있는 녀석이 뭐라고 돼 있어? x는 1에서 뭐다? 자, 일단 요 말부터 해석합시다. 자, 1에서 연속이란 말은 저식의 1을 뭐한 것과 대입한 것과 뭐한 것이 좌극한 우극한을 구한 것이 어떻다? 같다가 됐나? 이해됐니? 자, 근데 잘 봐. 우리는 이 식을 정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일단 질문. 분모 분자를 x의 n승으로 나눈다, 맞아? 네. 맞아? 아니요. 아니야. 왜? x가 뭔지 모르는데. 알겠나? 그래가지고 이 식은 어떻게 풀면 되게? x를 몇 개로 나눈다? 네 개로 나눈다. 일단 복습 차원에서 구합니다. 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두 번째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세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 범위가 마일과 1 사이인 거 알죠? 네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라고 한 거 기억하니? 그럼 정리를 하시면 1은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럼 2분의
7 더하기 A죠? 그럼 네. 얘는 F, X가 뒤에 걸 정리한 거지, 그치? 2분의 A 더하기 7이라고 쓸게. 됐냐? 네. 마이너스 1은 대입할 수가 없어요. 없죠. 왜냐면 분모가, 이거 마일 대입하면 마일의 N승이지. 그럼 마일 1, 마일 1이거든. 그럼 뒤에 1이랑 더해서 빵 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아마 마이너스 1을 빼주나? 예. 빼주진 않죠. 그러나 대입할 수 없다. 즉, 마이너스 1에서 함수 값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은 이거지만, 마이를 대입했을 때 함수 값은 빵꾼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그 4일 때는 x의 n승이 어디로 가? 0으로. 얘도? 0으로. 질문. 이거 0으로 간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알죠? 이거 잘 헷갈린다. 그래가지고 얘도 0으로 쳐서 답을 a 이렇게 쓰기도 해. 근데 위에 있는 6x는 그냥 뭐야? 6x. 어, 그래서 fx가 6x 플러스 a인 거야. 알겠니? 네. 자, 마지막. x가 요렇게 될 때는 위아래를 지금 뭘로 나누는 거냐? 이때 이제 fx가 누구만 남아? 얘랑 얘만 비교하고 다 날아가잖아? 네. x만 요렇게 남죠. 됐니? 이해됐나? 네. 그러면 이거를 굳이 따지자면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 이거 그리는 것도 나와요, 시험에. 자, 1 대입했을 때 얼마인지 모르네, 일단. 네. 근데 1과 마일의 바깥쪽은 얼마인 거야? 어, 그래가지고 노란색으로 좀 쓰면, 자, 1과 마일일 때 얼마인지는 모르고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바깥에선 y는 x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됐나? 자, 그 다음에 마일일 땐 빵꾸가 여전한 거고요. 1일 땐 어딘지는 모르지만 빵꾸가 빵꾸인지 위에 점이 찍혀 있는지는 몰라.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 됐냐? 그 다음에 이 사이 값은 6x 플러스 a니까는 이 사이에서 a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기겠지. 그럼 잘 봐.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0과, 마일과 1 사이는 직선이니까 불연속점은 마일과 1에서 생길 수가 있겠지. 네. 됐나?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연속. 1에서. 연속. 연속이면. 지금 1에서 이 우극한이 얼마야? 1. 그러면 함수 값이 1. 1이어야겠죠? a 얼마? 마우스. 됐니? 됐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여야 1을 대입했을 때 1이 된다는 거 알겠나? 됐죠? 그 다음에 당연히 요 녀석도 얘랑 이어져야 된다는 거 알겠어? 그럼 여기에 1 대입해도 누구 나와야 돼? 1. 그래서 1 대입해서 1 나오려면 A는 얼마? 마이너스. 어, 맞죠? 됐나? 어, 요 놈도 1이어야 하고 요걸로 구한 좌극한도 1이 되려면 A는 얼마다? 마이너스 5다. 그래프만 그려보고 마주,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색칠되는 거 알겠죠? 자, 6x-5면 어, 마1 대입했을 때 얼마야? 마이너스 11이네요, 그쵸? 그럼 마이너스 11은 저 아래쪽에 있겠지? 그러면은 저 아래쪽에 이쯤에서 시작해가지고 저쪽으로 뭐... 합치네요. 됐나? 어, 앞쪽에.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나?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건 연속이 아니야. 연속이죠? 여기는? 아니에요. 불연속. 그리고 극한값도? 아니에요. 없다. 극한값 없는 애, 여기 마일. 그 다음에 연속 아닌 거 마일. 나머지는 연속. 됐니? A, 마, 오라는 것에서? 다음. 5번. 비슷한 문제라는 거 알겠죠? 뭐가 다른지만 좀 확인하자. 일단 위에 있는 식 정리할 때 뭐가 필요한 거야? 좀 전에 썼던 그 네 가지로 나눈다라는 개념이 여기도 들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이 문제에서는 공비가 X가 아니라 누구죠? 다시 분모에 누구 달려있어? X의 2N승 그거 봐봐. 그거 그 등비수열 맞죠? 등비수열 맞는데 1항이 X제곱이지? 2항이 얼마야? 그러면 공비가 x가 아니라 x의 제곱인 거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4개로 나눌 때 x로 나누는 게 아니라 x의 제곱으로 나누는 거야. 그러나 그걸 정리해보면 x로 다 정리된다고 했지?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먼저 좀 세워봅시다. 첫 번째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두 번째 x가 마일일 때. 자, 이제 느끼자. 2n과 1의 2n과 n의 차이가 뭔지 아냐? 마일을 가져갈래 버릴래 그거야. 그래서 당연히 문제는 누굴 더 좋아하기?
이해. 왜? 이거는 마일도 해야 돼요. 됐냐? 이해되니? 아, 그러니까는 EN도 낼 수 있고 N도 낼 수 있구나. 그럼 3N은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3N은 N이랑 똑같은 애거든. 됐니? 굳이 낼 필요는 없지. 단, 내면 그냥 N이랑 똑같이 풀면 되는 거죠. 마일이 빠지는 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와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 네 가지로 갑시다. 자, 1일 땐 대입하면 되죠? 네. 그럼 FX, F1이라고 칠까요? F1은 얼마? 2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1. 되니? 네. 그리고 5번은 앞으로 풀 땐 개쉬워요. 나는 잘 봐. 자, 마일 땐 대입하면 되죠? 네. 자, F에다가 마일을 대입하시면 2분의 요거 얼마? 마일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땐 둘 다 어떻게 된다? 0으로 가기 때문에 누구만 남어? A X plus B다. 자,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땐 위아래를 2N 수로 나눠야 되죠? 누구만 남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까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고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4개가 나와서 누구 먼저 그릴까? 1번부터 4번까지 누구? 4번. 알겠나? 자, 이 녀석은 원래 Y는 X인데 마일과 1의 바깥쪽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좀 전에 그렸던 그림과 같죠? 네. 그러면 빵꾸 내면서 저쪽으로 빵꾸 내면서 이쪽으로 되는 거야. 여기서 문제는 끝납니다. 왜? 1 대입한 건 얼마여야 되게? 1. 마일은? 마일. 마일. 그 사이도 얼마여야 되게? X. 그 사이도 똑같은 놈이어야만 연속이지. 잘 봐. 요놈 봐봐. 1과 Y 사이에 1차 함수죠. 근데 얘가 만약에 Y는 X가 아닌 다른 녀석이라면 여기랑 여기를 이을 수가 없어요. 없겠지. 이해됐나? 그래서 딱 보는 순간 A 얼마임을 알아야 되고요. 1. B는 얼마임을 0임을 알아야 돼. 대입하면 둘 다 맞습니다. 알겠나? 네. 다시 얘기하면 이 녀석이 얼마여야 되고 1이어야 되고 이 녀석이 얼마여야 되니까 마일이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연립하면 AB가 나오는 거야. 그러나 가운데 있는 식이 직선이기 때문에 이 직선이 여기랑 여기를 통과하려면 노란의 말고는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 녀석이 여기와 여기를 통과하는 거는 지금 노란애랑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A가 1이고 D가 0임이 나온다. 알겠냐? 이해됐죠? 네. 사실 문제에서 더 좋아하는 건 지금은 5번이긴 하지만 얘는 풀다 보면 금방 풀립니다. 알겠나?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이 문제를 풀었덜? 말이 안 나오냐. 풀 때 중요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이식을 정리하는 방법. 말할 것도 없죠, 이제? 니가 많이 봤지? 아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릴 때 모두가 연속인 문제가 쉬운 거야. 왜냐면 모양이 똑같아야 되거든. 맞지? 왜냐면 얘도 직선이고 얘도 직선인데 가운데가 다른 직선이 들어가서 이렇게 똑같아질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런 건 좀 문제가 막 풀린다. 나 쌤, 응? 저기 리미트 밑에 X는 무한대로 가다 써도 돼요? 어디? 저기 리미트 밑에. 여기? 네. 아 미안, 요거 N이다. 미안해. 요거 잘 찾았다. N이야, 못하다. 소리 됐냐? N이야, N. 미안. D? 6번 볼게요. 6번은 문제 푸는 건 개쉽거든. 근데 이것도 약간 논리가 중요해. 쌤은 야매로 대충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에 논리를 조금 펴려고 하겠습니다. 공간이 나오지? 자, 지금 야리꾸리한 식이 나오죠? A를 구하고 F1을 구하라는 소리는 간단히 말하면 FX를 구하라는 소리야 지금. 그치? 네. 네, 생각해보자. FX를 구하기 위해 양변을 X 빼기 2로 나눌 수 있게 없게? 없죠. 왜? 쟤는 뭘 주기 때문에? 0일 수 있기 때문에. 0. 알겠나? 0. 반대말이 뭐야? 뭘. 자, 해요. 그래서 잘 봐. 이 문제를 별것도 아니지만 살짝 필기했으면 좋겠고 내가 언급하는 건 적어줬으면 좋겠다.
물론 내가 얘기하는 거를 전혀 놓치고 혼자 풀어도 답은 맞을 거야. 하지만 생각이 좀 중요하니까 주의해야 될 부분을 좀 언급할게요. 자, 양변을 x-2로 나눠서 내가 fx를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2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자, 안 되는 이유는 나누는 수가 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써야겠죠. 써야겠지. 그럼 어떤 조건을 붙이면 돼? x는 2가 아니다라는 이런 조건을 달아요. 이해됐나? 자, 그럼 생각해보자. 이 문제는 분모분자를 보아하니 이게 x-이고 위에 2차식이 있으면 얘네들이 뭐가 일어날 것 같아? 소급 약분이 일어나겠죠. 그럼 1차식이 되겠지. 1차식인데 2에서 뭐가 뚫려있는 거야? 자, 빵꾸가 뚫려있는 거야. 근데 질문, 이 식은 2에서 빵꾸게 아니게 뭐를 하다가 되는 거야? 다시 양변을 x-2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x가 2가 아닌 상황만 갖고 온 거야. 그럼 x가 2일 수 없는 거야? 아니면은 2일 때 얼만지, 뭔 소리야? 2를 못 넣는 거야? 2에서 얼만지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이거는. 잘 봐. x-2가 원래 분모에 있었나? 아니요. 그럼 fx는 2를 대입할 수 없는 거야? 아닌 거야. 2식에만 대입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잘 봐. 중요한 게 요거야. fxn은 x는 2를 뭐 할 수 있다? 대입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야. 지금 fx는 이렇게 내가 변형을 했죠. 그러면 지금 이 변형한 식은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나 원래 있던 위의 식, 이 주어진 식에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래, fx는 원래 2를 넣어도 되는 거야. 그러나 양변을 x-2로 나눌 거라면 그때부터는 대입할 수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잘 봐. 변형한 식엔 대입할 수가 없지만 원식엔 대입해도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이 식을 정리하면 2에서 빵꾸가 나 있지. 근데 그게 실제로 빵꾸인지 아니면 다른 데 찍혀있는지 아니면 빵꾸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알겠냐? 이해됐죠? 그래가지고 잘 봐. 앞에서 풀었던 건 이렇게 해놓고 여기 2가 아니라고 써있었지. 그리고 밑에 뭐가 하나 달려있어? 함수값이 달려있죠? 근데 지금은 그 함수값이 있는지 없는지 같은지 다른지는 알 수가 없는 상태야. 알겠나?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게? 얘가 뭐대? 얘가 뭐한다? 연속이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그럼 잘 들어? 이 그래프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 애야? 2에서 문제가 생기는 애야. 그러면 위에 있는 일단 이게 극한값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요 녀석은 위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겠죠. 왜냐하면 2에서 연속이란 말은 2에서 함수값은 있어 없어? 있어요. 있는 거고 그 양쪽 극한값이 같은 거거든. 그러면 이게 얼마로 수렴하는지 몰라도 어쨌든 2라는 데서 수렴. 그래서 이게 분모가 0으로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12가 뭐 한다는 거 알아? 얼마인지 몰라도 수렴한다라는 건 알아. 됐나? 그리고 이게 바로 2에서의 무슨 값이겠어? 극한 값이면서 함수값이겠죠. 됐나? 이제 천천히 갈게요. 분모가 0으로 가기 때문에 분자는 어디로 가야만 해? 그래서 분모에 있는 x-2가 위쪽에도 있어야겠죠. 근데 x-2가 들어가기 위해선 x 뒤에 얼마여야 되는 거야? 그래,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하는 게 편하다고 한 겁니다. 알겠나? 그럼 바로 a 나와 안 나와? 전개하면 몇 x? 그쵸, 4x니까 여기서 a는 얼마임이 나왔고요. 4임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약분을 이렇게 시키고 얼마를 대입하면 돼? 2를 대입한 값이 얼마야? 8. 그게 바로 k죠. 근데 8이 바로 뭐야? 2에서의 함수값이지. 그래가지고 그 f2는 또 얼마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8이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됐니? 그럼 잘 봐. 이 문제는 사실 푸는 것만 따지자면 한 장 앞으로, 두 장이네요. 두 장 앞으로. 3번 문제랑 다를 건 있어 없어? 없어. 없지만 표현을 조금 더 부드럽지 않게 해준 거야. 알겠니? 됐냐? 그러니까 아까 3번 별표 쳤죠? 이것과 지금 똑같은 게 좀 전에 풀었던 6번인데 6번은 식을 변형할 때 생각이 좀 중요해가지고
다시 요식을 양변을 x-2로 나눌 수는 있어 없어? 나눌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눌 땐 조건이 필요해. 이게 뭐가 아닐 때만, 0이 아닐 때만. 그래서 x가 2가 아니다라는 단서를 달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이 2가 아니다라는 말은 fx에 2를 대입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니라 양변을 이거로 나눌 거라면 그땐 못 대입해 라는 뜻이야. 그래가지고 원래 식에 2를 대입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 대해 연속이라고 돼 있으니 대입해도 아마 될 거야. 했니? 그래가지고 여기서 x는 2에서 빵꾸라고 대충 기억하면 안 되는 거다. 조금 지금 어려운 말 했는데 적은 걸 공부하면서 좀 고민을 해보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질문거리가 생기는 건 언제든지 하시고. 다음 7번 재밌는 얘기 해줄까? 한 장 뒤로 92장 뒤로 가자. 96페이지에서 연속함수의 성질이 있는데 한 장이면 끝나는 거 알지? 그 뒤에 뭐라고 쓰이는지 혹시 보이니? 다항함수의 너희들은 드디어 미분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 같아. 그치? 요번 주에 아마 이게 당연히 끝나겠죠. 요번 주에 미분을 시작하네. 설날 전에 이제 미분의 또 한 단원이 끝나고요. 신기하죠? 그렇지? 이번 주 목요일에 시험 보잖아요. 다음 주죠? 자, 7번까지 하고 우리는 끝냅시다. 깔끔하게. 다음 주 거는 다음 주 시험은 함수의 극한으로 그냥 합시다. 누적은 너무 좀 힘들 것 같고 함수 다음에 또 한번 누적을 한번 보도록 하고 함수의 극한이랑 연속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 별표. 자, 이번에 별표의 의미는 주의입니다. 주의. 아까 3번에 친 별표는 중요였고요. 이번엔 주의야. 주의. 자, 7번 너네가 내가 그런 말 한 적 있지.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서 너네가 다 틀릴 거야 라고 예언한 게 얼추 맞죠. 너네 이번에 시험 보면서 내가 얘기했던 그런 거 많이 걸리지 않았나? 그치? 물론 이제 우리는 다시는 그런 걸 안 틀리는 연습을 할 거고요. 내가 장담하는데 7번 문제를 똑같이 내잖아? 이 중에 절반은 틀립니다. 그 시험에서. 똑같이 낼지 안 낼지 비슷한 걸 낼지 몰라도 지금 얘기하는 게 함정이 뭔지 잘 기억합시다. 자, fx를 딱 봤더니 뭔가를 쭉 더하고 있네. 맨 앞에가 누가 있고 두 번째 일을 봤더니 얼마를 곱했네. 세 번째를 봤더니 그걸 또 곱했어. 근데 이걸 언제까지 곱해? 계속 곱해. 그리고 이걸 다 더하죠. 이걸 딱 보는 순간 우린 깨달아. 급수. 급수는 원래 an을 구하고 sn을 구한 뒤 리미트를 취하는 건데 얘는 무슨 급수야? 등비급수는 그딴 걸 할 필요가 없이 1-r분의 a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대박. 이거 1-r은 야 하나 더 1 플러스 x제곱이 아닌 거 알지? 1 플러스 x제곱 분의 1이야. 그래가지고 1 플러스 x제곱 분의 1. 이게 1-r이죠? 분의 a. 자, 분모 분자에 누굴 곱하면 되니? 1 플러스 x제곱을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면 되죠? 네. 그럼 분자는 1 플러스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위쪽에는 x제곱에 1 플러스 x제곱이라고 되는 거 보이나? 네. 이거 정리하면 x제곱 나오는 거 맞니? 네. fx는 1 플러스 x제곱이라고 정리되는 거 보이니? 네. 잘 봐. 그래프를 그리고 연속성을 조사해라. 2차 함수기 때문에 항상 연속이고 그래프 그릴 수 있죠? 그래서 문제는 이렇게 물어봐. 얘는 불연속점이 있니? 또는 이것의 그래프로 맞는 것은? 뭐 이런 걸 물어봐. 또는 문제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많아요. 지금 내가 문제를 풀 때 틀린 부분이 있어. 공비가 마일과 일 사이여야 하는구나. 좋아요. 또 일단 뭐 봅시다. 공비가 어떻게 됐어? 1 플러스 x 제곱 분의 1이야.
자, 이분이 누구랑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과 1의 사이에 있어야 되죠. 물어봅시다. 사이에 있니? 1 플러스 x제곱은 양수인가? 네. 마일보단 크겠네. 저쪽 볼 필요 없지. 질문. 1보다 작냐? 몰라. 1은 아닌데? 0. 0이 아니야. x가 얼마면? 0이면. 0이면. 1이 되네. 그럼 돼야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고 깨달을 게 있습니다. 다짜고짜 1-r분의 1을 하면 문제를 틀려. 알겠어? 그럼 봐봐. 언제 1보다 작지 않다고? 0. x가 0일 때.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언제만 쓸 수 있어? x가 0이 아닐 때만 쓸 수 있어. 알겠니? 질문! x가 0인 건 어떻게 구하는 거야? 데이터 0 데이터 되죠. 됐나? 이해됐니? 아까랑 똑같아. 0이 아닐 때만 이 공식을 쓸 수 있으므로 이 공식에는 0, 아니 이거 이 공식에는 0을 대입할 수 없지만 그냥 애초에 주어진 식은 0을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됐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할 때는 x가 뭐가 아님을 정확히 말하면 1 플러스 x 제곱분의 1이 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1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x는 뭐가 되면 안 됐던 거야? 0이 되면 안 됐던 거야. 돌아가자면 그래가지고 이 식엔 x에 0을 대입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야? 0에다 못 뚫어라? 빵꾸 뚫어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요. 꼭지점이 원래 0,1이네지? 그러면 얘는 아래로 블록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길 거 맞지? 네. 하지만 0에서는 빵꾸를 이렇게 뚫어주면 되겠죠. 네. 그러나 빵꾸인지 아닌지 내가 알 수는 없어서 원래 식에 확인해야 해. 그리고 원래 식에 0 데이터는 얼마야? 0. 0이네요. 그러므로 0은 여기 찍히네. 됐나?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연속인 그래프가 아니고 어디가 불연속이야? 0에서 x는 0일 때 됐나? 뭐 할까 이제? 가야지. 6가야 갑시다.